안녕하세요. 옷장 속 아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다이 드래곤 스타즈. 네, 드래곤볼 슈퍼에 등장하는 지렌입니다. 지렌. 요거 드래곤 스타즈 시리즈가 새롭게 또 시작되었는데, 이번엔 출시되자마자 제가 아마존에서 19.99달러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 지렌 무척 갖고 싶었거든요. 드래곤볼 슈퍼의 최후의 적이죠. 손오공의 최후의 호적수로서 활약을 해줬던 캐릭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교환용 손파츠를 한 쌍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일, 네, 그러니까 이제 카일의 헤드가 하나가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 전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 드래곤볼 슈퍼에 등장했던 전설의 사이어인을 모티브로 한 카일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요 카일 같은 경우에는, 네, 전설의 초사여인인 지구에, 그 손오공이 있는 지구의 누군가를 표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요 제품 시리즈 일단 3개가 도착을 했어요. 3개가 먼저 출시가 됐고 도착을 했는데, 지렌, 카파, 베지터. 그러니까, 네, 베지트죠, 베지트. 네, 베지트. 요렇게. 새 캐릭터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지렌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네, 1번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차례로 또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네, 카이를 완성시키는 걸 네,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열어보면요, 플라스틱 블라스트 안에는 이렇게 지렌이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블라스트 안에서 꺼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내려주죠. 오른팔. 어이구, 미끄러지듯이 빠져나온 지렌입니다. 자, 지렌을 피규어로 만나보니까요, 생각보다 뭐 무섭거나 카리스마가 돋보이진 않아요. 지금 먼지가 좀 묻어있어가지고 닦고 있는 중인데, 과연 파본이 아닌가 싶긴 해요. 이 외계인 같은 전형적인 외계인 같은 얼굴을 한 채로, 네, 지금 이 근육을 보여주고 있는 지렌인데요.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마다 이 피겨로 만나니까 되게 정관가네요, 뭔가. 자, 이런 포즈 보이시죠? 하체가 또 상대적으로 빈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네, 캐릭터를 딱 봐도 상체가 발달되어 있는 역삼각형의 몸매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체 너무 약해서 세워놓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건 제 생각인가요? 아무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헤드는 뭔가 외계인, 전형적인 외계인의, 우리가 외계인은 옛날에 그림을 그리거나 뭐 X파일에 등장하는 외계인의 모습이 보통 이런 모습이었죠. 네, 딱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어요. 네, 눈 같은 데 튀어나온 것도 그렇고, 이제 털이 없는 것도 그렇고, 약간 프리저를 닮기도 했고요. 고개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요거는 좋네요. 그전 제품들은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좌우 위아래. 자,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지렌입니다. 발달이 된 건지, 이 시리즈부터는 이제 요 관절이 적용이 된 건지는 확인해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옆에 이게 있어서 얼굴이, 네,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깨 관절, 네,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어깨 관절 무척 잘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관절은. 자, 팔꿈치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네, 톱니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손목, 돌아가요. 안쪽으로 굽히거나 하는 거는 좀 약해 보입니다. 돈이 떨어졌는데, 이런 일들은 휴게를 만지다 보면, 네, 보통 생기는 일이고, 뭐, 22,000원 정도 하는 휴게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허리가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허리가, 네, 조금 근육과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돌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허리가 돌아가고요. 네, 사타구니 쪽 관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빠져버렸는데, 네, 사타구니가 이런 식으로 관절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자, 무릎 관절도 태엽이 들어 있는데 좀 헐렁한 편이에요. 태엽이 들어 있는 것 치고 딱딱딱딱딱, 네, 되어 있고요. 발목이 좀 약해요. 발목이 거의 손목과 비슷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목이 얇은 남자네요. 네, 지렌이라는 남자, 발목이 얇은 남자, 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한번 세어 보도록 할까요? 하체가 얇은데
세우는 데는 무리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무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태엽 관절이니까. 오, 뭐 서 있기는 서 있네요. 좀 불안정해 보이긴 하나 발이 약간 뭐 꼬이면서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비약적으로 하체가 짧네요. 상체에 비해서 지레는. 네. 이게 그래도 세우는 데는 하체가 좀 얇고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워놓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역삼각형 몸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다리 모양이 조금 다소곳하긴 하거든요. 다소곳하다는 느낌에 어울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뭐 세워놓는 데, 피겨를 세워놓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지렌이라는 캐릭터를 피겨로 만날 수 있는 거는 매력이에요. 도색이나 이런 건 또 디테일은 떨어져요. 뒷부분 이렇게 보시면 네, 왼쪽 어깨 부분 도색 미스도 있고 구멍도 송송 나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젓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깔끔하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하지만 지렌 피겨 그것도 액션 피겨로 어디서 만들어줍니까? 미국 반다이에서 만들어주죠. 이렇게 네, 미국 반다이에서 저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수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래곤볼 슈퍼 요번 시리즈까지 리뷰를 쭉 진행하게 되면 물론 진행하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것 같고 한 도안만 몇 달 걸리거든요. 지금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번 캐릭터들 모아서 전체를 모아서 한번 다양한 포즈도 좀 취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교환용 손파츠가 있기 때문에 손을 한번 교환해 볼게요. 뭐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네. 기왕지사 해보면 좋겠죠. 자 박스에서 플라스틱 글라스 테스트 꺼내보는 중인데 손이 껴가지고 잘 안나와요. 오른손 왼손 꺼냈고요. 이걸 활용해서 네,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자, 왼손 지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뭐 딱히 기술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드래곤볼 슈퍼의 지렌은 네,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돌을 약간 닦으면서 뭐랄까 기를 발산하고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뭐 주먹에 어울리는 건지 손에 어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환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지렌 같은 경우에는 뭐 주먹을 어쨌든 넣는 게 낫겠죠. 나중에 수노군과의 예, 전투를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은 왼손 정도는 뭐 이렇게 하고 네, 주먹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의 포즈도 좀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보고요.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영상도 없어요. 왜?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리뷰는 여기까지.